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DI입니다. DI 어제 좋은 시세를 나타내어 줬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분은 일단은 신규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DI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 DI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. 실적 모멘텀까지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DI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DI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, 자,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하고 어제 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 IT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어제 뭐 이런 맥락으로 DI가 급등을 했는데, 자, 일단은 DI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보셨나요? 나현진 대표님. 예, DI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기술 표준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네. 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뭐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술 표준이 바뀔 때마다 약 3년 정도 동안 뭐 신제품에 대한 보완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. 네네. 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뭐 제품 수명을 테스트하는 이제 번인 테스트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쪽에서 DI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70% 정도가 됩니다. 국내 고객사 중에서 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과거 몇 년 동안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경쟁사가 대부분 퇴출이 되면서 뭐 유닛 테스트하고 그리고 DI 정도 이렇게 두 회사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. 뭐 이 부분도 뭐 한번 그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한 뭐 마지막으로는 후공정 특성상 뭐 경기 변동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작년에 뭐 경기나 아니면 투자 부분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 이제 올해는 호황으로 인해서 대폭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DDR5용 신제품 수요가 이제 뭐 내년까지는 계속 그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 뭐 작년에 대비한 그 기저 효과까지 그 더하자면은 영업이익 그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것에 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DI라는 이야기. 뭐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어제였죠. 어제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최고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자,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이 반도체 IT의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네. 추세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. 네, 더 시장의 틈새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. 네. 특히 이 회사는 싸이아부지. 네. 예. 아, 그런가요? 네, 그분이 하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었죠. 예전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막 1위할 때 이 회사도 괜히 따라 올라갔던. 올랐죠. 예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쪽에서 DDR5가 빠르면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늘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. 한 뭐 2, 3년에 걸쳐서 점유율을 이제 DDR4 거를 잡아먹기 시작을 하겠죠.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몇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이 회사의 흐름은 꼭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뭐 심텍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변화가 예. 이어졌었죠.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검사 장비 쪽 뿐만 아니라 뭐 전자파 차폐, EMI 쉴드 관련된 쪽도 하고 있고 뭐 수처리 관련된 환경 쪽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검사 장비가 가장 중요한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40억 나올 것 같은데 340%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.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. 근데 내년은 450억.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 이렇게 잘 나오는 실적보다 2배 가까이 더 잘 나올 걸로 전망하는 만큼 DDR5에 대한 톡톡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흐름도 이에 받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좋습니다. 자, DI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일단 두 분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. 신규 제품 수요 급증하면서 이것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자, DI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